지난 주말 진주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함께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는데 농어촌공사의 배수장 펌프가 제때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밤 시간당 20mm의 폭우가 쏟아진 진주시 지평면. 비닐하우스 고랑마다 가득 차 있는 빗물을 양수기로 빼냅니다. 하우스 내부는 온통 진흙탕 범벅입니다. 토마토와 고추 등 침수 피해를 본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게 죽기로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서서히 죽거든. 고추로 하면은 물에 아주 약한 게래. 이번 집중호우에 배수장 가동이 늦어지면서 이 일대 10여 개 농가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10월 집중호우 때도 배수장 펌프가 제때 가동하지 않아 작물이 모두 말라 죽는 피해를 봤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다가 열매가 달리고 하니까 뿌리 힘이 없으니까 계속 이러된 거예요. 침수 피해를 키운 건 농어촌 공사가 배수장 펌프를 제때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 지난 5일 밤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배수장 비상 근무와 수위에 따른 배수장 펌프 가동 같은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3월달에 배수장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응급 상황이었죠. 그렇게 많이 온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당국의 안일한 대응으로 이번에도 농민들만 침수 피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